다문화TV에서는 각계 다문화 전문가와 이민정책 전문가 함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이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문화인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 즉 선주민들이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문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인에게 어떻게 어감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네. 다문화가 원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약간 차별적인 요소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도 다문화 TV시지만 더 좋은 그런 원래의 뜻을 담은 말은 없을까? 그걸 네네. 한번 서울시장이 되면 공모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한 분들에 대한 정책이 크게 두 방향 아닙니까? 한쪽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과 완전히 동질하게 만드는 네. 그런 정책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동화 정책입니다. 네. 또 네. 한쪽에서는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큰 방향을 이제는 다양성도 존중하고 그 문화도 이렇게 살리면서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서로 풍부한 다양성들을 우리 사회에 부여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옮겨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 후보님의 그 다문화에 대한 식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동화주의라든지 또 그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후보님께서는 이미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사실 제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과정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의무 교육 과정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범죄 유혹에 빠지거나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아이들도 다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인데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투표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없는 데다가 다문화 아동 청소년은 더 관심이 없는 편인데 저는 정치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다시 또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한국 다문화 센터를 방문해서 다문화 가족과 이제 면담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그 공감대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것을 저희가 이제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말 네. 그 전 세계 이런 우리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그 수준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10위권의 나라인데 경제 10위 대국이 돼서 덩치만 컸지 우리 시야는 여전히 너무나 좁게 우리 내부만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글로벌 시티즌으로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가진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네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 그것이 언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그 개선할 방법이나 또 그런 그 앞으로 미흡 판정을 어떻게 좀 고쳐나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저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교육법 개발이라든지 네. 한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기술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들이 보면 그 나라의 문화나 인문학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기반이 되는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외국 같으면 이미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도 뭐 위키피디아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민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별로 관심이라기보다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금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저는 10배 투자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강좌들 누구나 볼 수 있고 MIT에서 뭐 블록체인 강의들 또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넷플릭스 덕분인데 네. K-POP이나 K-드라마가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요. 네.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럴 때 제대로 된 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뭐 정부 차원이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민간에게 저 맡겨서 서로 네. 경쟁적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빠른 속도로 서로 만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해가 깊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나라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고 코스모폴리탄 사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후보님의 개, 또 심정, 각오, 비전 등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위기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수많은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장영선의 다문화를 말하다 특별대담 서울시장 후보에게 다문화 정책을 묻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철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민정책학회와 각 국가별 커뮤니티 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